안녕하세요. 돼지 아빠와 함께하는 분양 이야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로 접어든다고 하지만 아직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면 높은 청약 경쟁률과 대출 규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바뀐 주택법으로 더욱 안정성을 더하여 이제는 실패보다 성공하는 사례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려고 하는 구이지팰리스 909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이지팰리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며 마지막 4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토지 매입과 그 토지에 대한 신탁 등기 이전 등 토지 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착공, 2026년 입주를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253-36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34층으로 909세대, 단지 내 커뮤니티를 보게 된다면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장, 어린이집, 시니어 카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이지팰리스의 주변 인프라를 보게 된다면 구이초등학교와 구이중학교가 인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건국대학교 또한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광진경찰서 및 광진소방서, 광진구청 등 치안과 안전, 관공서의 이용이 편리하며 구이역과 어린이대공원역, 아차산역 또한 인접해 있어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 7호선의 이용 또한 편리합니다. 서울의 교통은 어떤 지역이든 대부분 편리합니다. 하지만 큰 공원이 인접해 있는 곳은 주거지로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린이대공원이 가까이에 있어 내 집 앞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구이지팰리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지에서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분양 초기만 해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몸살을 앓았지만 입주를 앞둔 현재 집값은 84제곱미터 기준 23억원으로 광진구 최고 수준이며 분양가보다 14억이라는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고 광진구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이지팰리스의 건설사는 현재 대한민국 1등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시공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현대건설만이 아닌 롯데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구대린산업 등 건설사 선택은 조합원 분들의 투표로 정해집니다. 동쪽으로는 아차산과 한강, 서쪽으로는 건국대와 건국대 내에 있는 큰 호수인 일가모, 남쪽으로는 한강, 북쪽으로는 어린이대공원과 아차산 뷰를 누릴 수 있어 동서남북 최고의 조망권이 보장이 된 구이지팰리스 909는 현재 홍보관을 운영 중입니다. 홍보관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방문 예약 및 기타 상담 문의는 1688-815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